아, 반갑습니다. 윌스입니다. 자, 영어 원서 읽기, 자, 위대한 유산 30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거의 뭐 결론 부분에 다다르고 있고요.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자, 주인공 핍의 매형인 조에 대한 착한 성격이 잘 드러나 있는 대목입니다. 자, 1번부터 9번까지 자, 9문장 준비했고요. 자, 1번부터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But the next morning when I woke up, Joe had left. 자,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내가 깨어났을 때 조가 떠나버렸습니다. Number 2. He left me a note that said I was well enough to live my life as a gentleman again. 자, 그는 내게 내가 다시 신사로 삶을 살아갈 만큼 충분히 좋아졌다고 적혀 있는 쪽지를 남겨두었습니다. And he did not want to be a bother to me. 자, 그리고 그는 내게 부담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Number 3. With the note was a receipt for my bills. 자, 쪽지와 함께 내 치료비에 대한 영수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Number 4. He had paid everything for me. 자, 그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Number 5. I had to go to his home and thanks him. 나는 그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Number 6. I had also thought about Billy a lot. 자, 나는 또한 비디에 관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Number 7. I planned to ask her to marry me. 나는 비디에게 나랑 결혼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 And I hope that She would be able to see that I had changed. 자, 그리고 나는 내가 변했다는 사실을 자, 비디가 또한 보기를 희망했습니다. Number 8. 3 days later, I went to visit Joe. 자, 3일이 지난 후에 나는 조를 방문하러 갔습니다. Number 9. I went into his workroom. 나는 그의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But everything was closed. 그러나 모든 것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자, 그리고 살펴볼 내용은 to 정사가 문장에 많이 나오죠. 자, 이번에 보면 원하다. 자, want 다음에 목적 to 정사를 취합니다. want to be 뭐뭐가 되길 원하다. 그리고 7번 마찬가지죠. plan 뭐뭐를 계획을 세우다. plan도 마찬가지 목적 to 정사를 취합니다. plan to ask 자, 부탁할 계획을 세우다. 그리고 하나 더. 자, ask가 오형식일 때 목적어로 to 부정사를 취합니다. ask her to marry me. 그 여자에게 나랑 결혼해 달라고 요청하다. 자, 그리고 8번 마찬가지. to visit, to 부정, to 다음에 동사, to 부정사죠. to 부정사 앞에 자, went, 고의 과거죠. to 부정사 앞에 오다나 가다가 나오면 to 부정사가 동사 꾸며줍니다. 내가 방문하러 갔다. 자, 그리고, 자, 5번 하나 더 볼까요? 5번에 보면, 자, had to. 자, had는 have의 과거형이고요. have to. 뭐뭐해야 한다. 그 다음에 동사만 바꿔주면 됩니다. I had to go. 나는 가야만 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번하고 7번에 보면 대시 나오는데, 자, 7번 먼저 볼까요? 7번은 대답해 hope. 희망하다. 대답해 동사라고 이렇게 접속사입니다. hope that. that을 이하를 희망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의 that은 대답해 note 쪽지 명사가 나오죠. 이때는 관계사입니다.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셔야 됩니다. note that said 뭐뭐라고 적혀있는 쪽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심할 부분 이때 said가 주어가 사람이면 말하다지만 주어가 쪽지이기 때문에 뭐뭐라고 적혀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자, 1번부터 9번까지 전체적인 내용 살펴봤고요. 그리고 몇 가지 표현들 알아봤습니다.